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야곱이죠. 야곱이 오늘 자신의 아들 요셉을 위해서, 요셉뿐만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야곱의 손자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끌고 왔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오늘 읽으신 대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 아무나 겪을 수 없는 환난이죠. 야곱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유독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뭔지? 자신을 모든 악에서 건졌다, 속량했다. 누가요? 사자가. 사자가 자기를 속량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얍복강가에서 자신의 대퇴부, 자신의 허벅다리를 부숴버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어서 축복의 내용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숴뜨린 하나님인데 어떻게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숴뜨린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진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이 강합니다. 자기를 부순 그 하나님으로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에게 축복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자기를 부순 하나님을 가지고 축복을 할까요? 자기 아들도 부수란 얘기입니까? 아니, 금쪽 같은 내 손자들까지 다 부수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 32장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8장인데 48장이 있게 한 32장입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스를, 에스가 형이죠. 에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20년 만에 사기꾼 라반은 자기 외삼촌이죠. 지도 사기꾼이고 저거 외삼촌도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픈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20년을 고생을 하다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 에스가 야곱이 누굽니까 도대체? 에스가 자기가 형인데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죠.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걸 알고 에스가 죽이려고 드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고 그래서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향으로 금이 한양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종도 부리고 아내도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가 자기 집에 있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놈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온 건지 환영을 하러 온 건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을까요?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겠죠. 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설마 환영하러 나오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너무 놀랬습니다. 도대체 자기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형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앙심을 품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는 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 환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에스와 함께 오는 400명의 군대가 마하나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부터 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필사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씁니다. 육신의 머리.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합니다.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에스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다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조금은 남겨놔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에스의 분노를 덮으려고 하죠.
형 에서는 덜사람,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얌전하고 집에만 박혀있던, 성경에 보면 장막에만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늘 들에 나가 있었어요. 덜사람과 장막의 사람이에요. 야곱의 기질상 에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오는데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밤중에 잠자는 아내를 깨웁니다. 자식들까지 다 깨워요. 야, 밤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위험하면 지가 먼저 가야지. 자식과 아내와 가축을 방패막이로 쓴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뒤에 홀로 남았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 사람의 육신의 지혜이고 자신의 경험입니다. 감정을 푼 후에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유대인 속죄일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영어 리딤, 속량이라는 단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매우 특이한 단어인데요.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덮느냐? 자신의 예물로. 자신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의 머리죠. 자기의 머리로 형의 감정을 덮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형의 분노를 내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선물을 주면, 뇌물을 주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아마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거야.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얍복강을 건너가는데 레아와 라헬을 아내들이죠. 먼저 보내고 혼자만 남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오다가 금이 환향하다가 순식간에 에서의 무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도망간 사람도 많았겠죠. 아, 저 사기꾼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도망간 종들도 많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럴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우리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아이들도 생겼죠. 일꾼들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런데 집으로 오는 이 야곱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과 고독이 가득합니다.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이제 어릴 때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던 이 에서를 두려워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자신의 머리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얍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또한번더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몇 번씩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지만 그냥 저 멀리서 관람객 입장으로 하나님을 본 것일 뿐 온몸과 마음으로 부딪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아무리 해도 야곱은 금방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들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에스가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보통 우리는 에스의 분노가, 아, 형이 좀 참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곱아,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해야 된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아는 능력, 거기에만 묶여 있는 야곱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육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간의 혼은
영은 그렇다 치고 혼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혼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게 사르코스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So Jacob was left alone.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홀로 left alone. 이 상황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에게 뇌물도 보내고 처자식도 먼저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뿐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그 경계선에서 야곱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홀로 left alone 남겨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 갑자기 홀로 남겨져서 고독하고 외로움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시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 나올 정도면 두려워할 만한 고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올 정도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니까요. 걸어다니는 사인. 24절에 보면 홀로 남은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얼핏 보면 천사 같지만 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야곱에게는 너무나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와서 야곱에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치죠. 대퇴부를 칩니다. 치니까 부서지겠죠, 당연히.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아바크라고 하는데 이 아바크라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며 힘을 다해 격렬한 싸움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이 레슬링이요, 굉장히 무서운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뼈가 꺾이고 근육이 나가고 막 이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오시지 않고 격렬한 레슬링꾼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도 결정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 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 집사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모세에게 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인품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빼던 장군의 모습으로 오죠. 야곱에게 오실 때는 씨름꾼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늘 씨름하는 인생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형한테 한번 이겨보려고. 애기 씨름꾼이 어릴 때부터 에서를 어떻게 한번 넘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씨름을 했죠.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 감사와 은혜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서 더 많이 받아내려고 또 남을 속여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씨름하듯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꾼으로 나타나서 야곱의 레벨로 내려와 야곱이 바뀌기를 바라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란 말은 골반을 형성하는 환도뼈를 얘기합니다. 좌우 환상이 있는데요. 이 뼈가 몸의 중심이고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뼈라고 합니다. 이 쉽게 부서지지가 않는 뼈인데 단한 번의 일격으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된 거죠. 환도뼈가 위골된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이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림으로 이제까지 야곱이 의지하고 살아오던 자신의 모든 것다 없애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네 평생 네 힘으로 살았지, 씨름하며 살았지. 이제 그러지 마라. 내가 네 대신 싸워줄게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창세기 32장 26절 같은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딴데 가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 옆에만 바짝 붙어 계세요. 어딜 갑니까? 그리고 나만 축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환도뼈를 부서뜨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31절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에스는 쫓아오는데 환도뼈가 박살이 났으니 도망도 못 갑니다. 형 에스가 안 받아준다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가축을 두 대로 나눠서 보냈죠. 또 예물도 보냈죠. 에스의 분노가 어떻게든 녹아들 줄 알았는데 이게 양면 작전을 쓰는 야곱의 이 지혜가 잘안 먹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거니까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양다리 신앙이죠. 마음과 열정을 세상과 교회에 두 대로 나누어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큰 손해만 안 끼치면, 자기 기분만 상하지 않게 하면 그럭저럭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만 상해봐라. 내가 다음 주에 나가나. 그런 사람 많아요.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얍복강에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력으로, 내 인맥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직접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내 신앙생활의 이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상태입니다. 주님이 이러니 코로나를 안 보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도망칠 힘도 없죠, 이제? 코로나로부터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갈 길은 딱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코로나를 보내고 환도뼈를 부서뜨려 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축복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재물, 내 신앙생활의 이력,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사회생활의 모든 것, 사랑하는 이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수긍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육적인 부자로 만들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나를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의 높은 자리로 내몰지도 않을 것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내 자식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대퇴부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뭘까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허벅다리가 부서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그 축복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런 축복의 기도. 그리고 이름도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발 뒤꿈치를 잡는 놈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겁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약해지고 죽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얍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깨달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야. 축복은 내가 힘이 더 세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서지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벅다리를 절룩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지금 야곱이 얻은 겁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 속에 악을 발견한 거예요. 얍복강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악을 속량해 주십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도뼈가 부서진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손자에게,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를 부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너희들이 부서져야 돼.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돼. 이것이 회개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더 약해지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내 머리를, 내 이력을, 내 실력과 자랑을 버리는 겁니다. 분토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며, 밤새 씨름하며 얻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죠. 가정이든 회사든 부부 사이든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상대방을 움직여보려고 평생 힘을 씁니다. 주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내 가족과 내 동료와 씨름을 하다가 보면 결국 누구와 씨름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예수와 함께 죽어지게 하는 겁니다. 평생 뭔가를 고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은 우리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도 함께 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은 오늘 야곱이 손자들에게 하는 이 축복 기도를 명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축복 기도를 자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자주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판검사가 되고 좋은 회사에 취업 잘하라는 그런 축복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축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부서지고 약해지고 수그리고 용서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게 거치는 돌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인격의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정반대되는 축복의 내용을 듣고 만족하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무당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복적인 미남생활은 천박한 것이며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설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물욕, 권력욕, 쾌락욕, 이 3대 욕망을 축복으로 아는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 설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잘하네 못하네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런 현상은 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살살살 긁어주고 하늘의 영광을 가로챈 세박자 축복, 번영신학의 폐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교회, 낯선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번드르르한 교회 건물, 수없이 밀려드는 삐까뻔쩍한 교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환도뼈를 부러뜨려 다리를 절룩거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옥포 중앙교회의 미래를 교회 학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야곱의 얕복강 체험을 들려주시고 또잘 이해시켜 주셔서 성큼성큼 자라가는 자녀들 신앙의 뿌리가 탄실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야곱의 환도뼈 같은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부서지고 약해지고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얕복강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랑할 만한 지식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에서의 분노를 덮을 만한 재물이 없음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바꾸려고 할때 나의 환도뼈를 치셔서 내 안에 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